최민희 의원님이 저희 SNS에 올린 거 저희 자료를 보니까 조정동이 아니라 동중조처럼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조중동 그렇게 주류 언론의 3대 트리오인 것처럼 저희가 불러왔지만 최민희 의원님이 저희 SNS에 올린 거 저희 자료를 보니까 조중동이 아니라 동중조처럼 이번에 네. 오히려 정부에서 이 지원 광고 예 지원한 광고가 한 3, 4년치를 보니까 조중동이 아니라 동중조처럼 됐다. 어쨌든 그래도 새 언론에 가장 많이 광고비는 썼더라고요. 네, 이것이 네. 지향돼야 할 바고 왜 그러냐. 이곳에서 뭐 200만 부라는 등 150만 부라는 등 100만 부라는 등 이렇게 주류 매체니까 3개 합치면 많이 보면 5, 600만 명 그리고 적게 봐도 300만 명 이상의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관이든 공기관이든 여기에 광고를 실은 건데 실제 그럼 이 부스가 정확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팩트체크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부스 조작에 관한 의혹건을 우리 민원연의 신미처장님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의 신미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민원연이 맹활약을 해야 대한민국이 사니까 말이죠. 네. 제가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선일보 하나만 가지고 한번 타겟을 잡아보면 네. 부스 조작 의혹입니까? 실제 상당한 정도로 그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되고 있나요, 처장님? 지금 이게 문화체육부가 직접 이게 신문치고 그러니까 센터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 네.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실제 조사한 거는 처음이에요. 네. 예, 정식 조사는 처음인데, 이렇게 이른바 성실률, 실제와, 지표상의 차이가,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혹 단계가 아니라 사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문체부가 조사가 이제 완료되지 않았다, 진행되고 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의혹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지만, 거의, 실제적으로 뭐 지금,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실제 유료부스가 절반 이하일 것이다라는 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처장님. 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부터 그 뜻있는 수많은 그 시민 사회 운동가들이 네. 예전부터 조중동의 뭐 몇백만 부 이것은 거의 가짜일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역대 네. 민주정부에서도 안 하던 이 민주정부 3.0 문재인 정부 지금 횟수는 5년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실률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까지 하게 됐나요? 아, 이번에 이게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예. 예, 그 한국 ABC 협회의 사무국장, 그러니까 전체 실무를 총괄을 하는 사무국장이 이 부수 조작이 진행됐다. 이거를 이제 폭로를 하고 이 진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를 했죠. 아, 그래서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조사를 직접 막았고 현장 조사를 이번에 뭐 일부만 한 게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이렇게 전국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사실 뭐 이거 1등 신문 몇 뭐 200만 부, 150만 부 이렇게 자랑하는 게 허수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혹들이 많았었지만 예. 이렇게 정부 기관에 조사로 드러난 거는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어 약자로 ABC 그러는데 뭐 기본 알파벳 같기도 한데 어떤 신문 부스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인가요? 네. ABC 협회는 이게 신문 발행 부스 공사 이렇게 일종의 이제 발행 부스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증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영어로 코리아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요. 아시면서 네. 네, 그래서 협회인데요. 이게 1989년 이게 설립이 된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데 신문사 1578개사를 회원사를 두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각 이 회원사들의 발행 부스를 저희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고 신문사들은 그거를 광고 단가를 산정하거나 또는 기업 등에서도 이제 어느 신문이 광고를 집행할 때 ABC 협회에서 내는 자료를 근거로 뭐 발행 부스가 많고
많고 영향력이 높다 이러면은 이제 광고료도 높게 책정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광고 금액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예. 네, 정부 광고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광고 금액이 뭐 기업 못지않게 큰 상황인데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이 ABC협회의 데이터가 그 정부 광고 집행 또 기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ABC협회의 부수 공사 결과는 그냥 한 민간 단체의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예. 기업의 광고 행위, 그러니까 경영 행위랑도 직결이 되고요. 또 정부 광고에 집행하는 집행 정책하고도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게 ABC협회를 통해서 신문사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116만 부를 찍고 있다. 예. 또는 우리는 뭐 50만 부를 찍고 있다. 이렇게 늘 공표를 하고 독자와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발행 부수를 밝혀왔는데 예. 그것이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이른바 거짓이었다, 뻥튀기였다 이렇게 되면 과연 수십 년간 이게 독자와 국민을 속인 거고 기업도 속인 거고 예. 또 정부도 속인 건데 예. 아 이런 언론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 경영의 투명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불법 위법 행위들이 이렇게 수십 년간 지속됐다라는 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 부수 조작 유료 부수 조작 이 의혹 사건은 정말 이게 한 언론사 또는 일부 언론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언론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보고 특히 한국 언론의 신뢰가 지금 거의 뭐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보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영에서도 정말 이렇게 위법과 불법 행위로 점철된 거짓 수치로 이렇게 유지해 왔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계기여서 아주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단 하루 이틀 뭐 그런 해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내부 고발이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정확한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고발을 발단으로 해서 지금 네. 실사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왜 그동안은 이렇게 묵혀둬 왔을까요? 이게 2004년, 2005년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신문법을 제정하면서요. 네. 이런 발행 부수, 특히 유료 부수 공개들을 의무화하고 이거를 제3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도입하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됐는데 예. 사실 언론사 특히 신문 당사자의 반발로 무산이 됐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신문 시장 정상화 또 공정한 신문 시장 거래 질서의 기본인 신문 발행 부수의 투명화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 제도들이 다 무산이 되거나 또는 일부 법은 또 계약이 되거나 이러면서 이 문제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게 10여 년 넘게 지속돼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의 정부가 또 이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그런 치하였다면 이런 조사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한 우리 시민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 가운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그 파트에 언론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여론과 이번에 만약에 그동안 국민들을 뭐 1등 신문 몇백만 부라고 이렇게 속여왔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굉장히 언론 개혁이 시민적 공감대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거고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최종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 사안이 매우 이게 중대한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유는 물론 조선일보가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수치가 부풀려지고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가 벌어졌고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이 유료부수 조작에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다 좀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예. 이게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안 하고요. 또 이
언론계에서 언론의 문제들은 서로 또 잘 보도하지 않는 또 오래된 나쁜 관행인 그 언론의 그 침묵의 카르텔이 또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좀 일단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내일 모레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그래서 예. 이 좀 실태, 지금 드러난 실태하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또 심각한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공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부수를 조작하고 독자를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이렇게 한 이건 일종 사기잖아요. 예.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검찰에 정말 신속하고도 엄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거는 수사기관에 고발도 바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 발행부수 또 신문지국과 본사와의 이 불공정한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정위원회 고발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은 한국 ABC 협회가 여러 사람이 연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 행위들이 계속 왔던 지속적으로 자행돼 왔고 이거를 관리 감독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부실하게 관리 감독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거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방면으로 공기관이 실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들을 좀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예, 할 말씀 많으시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진행되는 대로 우리 신미처장님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네. 예, 속 시원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